땡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에 경기연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꿈의 교회와 경기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오후 4시 드림홀에서 경기연회 감독 이추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마당에서 가족, 고마운 이들과 함께 감사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소품들을 마련했습니다. 꿈의 교회 땡큐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업로드해 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고마운 마음과 사진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서지방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합부흥회가 다음 주 16일 금요일 저녁부터 18일 주일 저녁까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라는 주제로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금요일 저녁을 시작으로 토요일과 주일, 새벽과 저녁 총 5번의 집회가 열립니다. 저녁은 7시 30분, 새벽은 오전 5시 30분에 모이며 예배 10분 전부터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연합부흥회 기간인 18일, 주일 일부 예배는 새벽 집회로 대신합니다. 또한 각 시간마다 다양한 강사님들의 특색 있고 영성 있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연합부흥회를 통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또한 지혜가 넘쳐남으로 이번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앞날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수능 대박나자! 화이팅! 화이팅! 딘즈파이어 힘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언니 오빠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딘즈파이어가 응원하겠습니다. 고3 화이팅! 딘즈파이어 화이팅! 컨디션 잘 유지시켜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래서 후회 없는 결과가 있길 기도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욱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수능! 대박! 수능! 화이팅! 와!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시험날까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오빠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자자 화이팅! 와! 긴장하지 말고 수능 화이팅! 하나님께서 그 시험장까지도 함께하실 겁니다. 수능 대박나라!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화이팅!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당일 기도회가 11월 15일 목요일 101호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는 수능 시간과 동일한 일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웁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중보기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꿈의 교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사대학이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미션홀에서 열립니다. 강의 후 식사와 부서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간 꿈의 교회와 크리스천 TV C채널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희망터치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푸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제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